절대 자비를 베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먹어치우고 100명이고 1000명이고 죽였는데 그 분노를 일본 사람을 한 명 죽였다고 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실제로 일본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안이 일제시대 때 일제치하 때 굉장히 많은 아픔을 가진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이 멧돼지 자식들, 아니 지금 늑대를 잡으러 왔는데 감히 멧돼지 자식들이 재규어가 있으면 어어어어 재규의 체력이 별로 좋지 못해요. 재규의 체력이 별로 좋지 못해요. 안됩니다 안됩니다. 잠깐만 야! 야! 자 이렇게 되면 왼자족도 구하고 이렇게 재규어도 구했죠. 순간적으로 각성했습니다. 괜찮소? 전 역시 만능입니다. 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 무덤 같네. 근처에 너무 적이 많습니다. 여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죠. 늑대 잡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밤에 오면 늑대가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가서 여기 부수고 이쪽으로 계속 그냥 가보도록 하죠. 이쪽인가? 어 이쪽 아니다. 먼저 전초지를 하나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재규어는 이제 들여보내도록 하죠. 정말 열심히 저와 함께 싸워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로 실전이기 때문에 사자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녁바비를 부르도록 하죠. 대체로 이런 곳에는 빠른 수류와 함께 폭포가 있는 법인데요. 진짜네요. 제가 이 폭포를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폭포를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원주민에게는 못하는 게 없죠. 어? 어디 가나? 적이 너무 많아. 바로 머리 이렇게 두 명의 머리를 획득하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순간 옆에 새로운 야생 동물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저를 또 공격하려고. 항상 사람을 잡을 때 일단 뭘 잡든 피냄새가 나면 언제나 주위를 잘 살펴야 됩니다. 왜냐면 그 피냄새를 맡고 오는 야생의 동물들이 많으니까요. 저거 절대 나 잡아봐라 놀이가 아닙니다. 널 죽이러 간다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살기가 가득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살기에 저도 얽힐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앞에 있는 동물들은 그렇게 위협적인 동물들은 아닙니다. 달려줍니다. 어? 하필이면 또 이럴 때! 이놈의! 뭐야? 운반자는 처치하고 몸을 수색하라네요. 굉장히 쉬운 이벤트였군. 뭐야? 뭐야? 니네 뭐야? 니네 뭐야? 머리 어딨어? 머리 정말 가만히 있질 못하겠네요. 또 저기서 저를 찾습니다. 왼자족 이벤트 짐승 격퇴 왼자족 포식자로부터 보호하십시오. 어떤 포식자가 있다는 거니? 도대체 누구야? 너야? 보호 못했어. 보호했나요? 죽었네. 젠장. 너무나도 한 명은 지켰네요. 너무나도 여기서 저기서 저를 원합니다. 이래서 족장이 힘든 겁니다. 대가리 가도록 하죠. 상처 전초지. 자, 지금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선 자세를 낮추고. 자, 여러분들도 잘 따라하세요. 정확히 이런 소리 내면 됩니다. 이런 소리 내면 부엉이를 소환하실 수 있죠. 여기선 저기 몇 명 있는지 일단은 스캔을 합니다. 두 명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세 명 있습니다. 네 명 있습니다. 집 안쪽에도 사람이 있는 것 같으므로 이건 한 명씩 암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땐 이럴 땐 제일 멍청한 놈을 죽이면 됩니다. 일단 제일 멍청한 놈 한 명을 제거를 하고 왼쪽으로 돌아가도록 하죠. 활이라는 도구는 정말 무서운 살인무기죠. 지금 시대에도 다양한 총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활이 얼마나 관통되는지 실제로 보신 분들이 있다면 총이 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못하실 겁니다. 엄청납니다. 발은 자리가 굉장히 좋지 못하네요.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직은 들키지 않았어요. 지금 컨셉을 계속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분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다음파 분들을 위해서, 아니 미친 시청자 수가 이거밖에 안 되다니. 다른 방송으로 다 가셨구나. 괜찮습니다. 버림받는 건 익숙하죠. 아, 저 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저녁 봐봐. 아직 밥 시간 아니다. 순간 정말 당황했습니다. 지금 제가 자맥 모드인데 저렇게 뛰어가다니. 자, 오른쪽에 한 마리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넘습니다. 저
오른쪽 한 마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풀숲에 숨은 다음에 머리를 조준한다. 들켰네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가장 센 무기를 들고 불을 붙입니다. 그 다음 달려가죠. 그 다음 모두 다 증거를 인멸하세요. 명심하십시오. 암살은 한 명만 암살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두 다 제거하는 것도 암살이죠.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아, 정말 용감한 저의 사자입니다. 역시 저녁밥이. 목격자가 없으면 완벽한 암살이죠. 자, 여기다 심하게 불을 질렀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기원전 만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016년 후에 살아봤는데 지금 많이 불 질러놔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많이 불 질러놔도 돼요. 갑시다. 아, 저기서 또 저를 필요로 하네요. 자, 여기 이런 악어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럴 땐 오른쪽으로 헤엄쳐서 도망가도록 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악어는 언제든지 물속에서 빠르게 달려올 수 있어요. 레이더를 항시 켜고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이건 뭐죠? 여기 뭔가 있습니다. 아, 잠깐만, 먼저 구해야겠네요. 안되겠습니다. 위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바로 동료를 구하러 가도록 하죠. 헤드. 뭐야 어어어어어. 바로 치료합니다. 어, 만만치 않은 놈들이네요. 저녁밥이 가라. 자, 이렇게 저녁밥이야 1대1 뭐하니? 공격해. 왜 내 짐승이 대상이 접근할 수 없다는 건 뭐야? 이 자식 그렇게 무섭다는 거야? 형 미안해. 자, 잠깐만, 이 짐승 끼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정말 인간은 잔인하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낑긴 상태에서 머리만 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검초 가죽을 벗기면 앙기모찌한 부분입니다. 이런, 결국 지켜내지 못했네요. 어? 왼자족 이벤트 완료했습니다. 나이스. 근데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늑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늑대가 필요했거든요. 자, 늑대 무리 공격! 저렇게 아빠 엄마 아들 딸 외식 나가는 걸 뒤에서 뒤치기로 모두 다 일가족 말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빠를 공격하면 엄마가 덤비고 아빠 엄마를 공격하면 자식들이 같이 싸우죠. 이걸 기회 삼아서 저 도망가네. 늑대는 정말 빠릅니다. 하지만 강하진 않죠. 저희 저녁밥과 저한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 이건 늑대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엄청난 놈이 나타났습니다. 제 눈앞에 지금. 자,
자자자자자 침착해야 돼. 침착해야 됩니다. 침착해야 됩니다. 침착해야 됩니다. 자 일단 얘를 죽입니다. 검초호랑입니다. 검초호랑이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를 못할 것 같네요. 아 쓰러졌어요. 하필이면 저런 상황에서 검치호랑이가 나타날 줄이야. 그러나 우리 왼자족은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죠. 이건 정말 개이득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템은 모두 다 저장되기 때문에 어쩔때 보면 죽는 게 낫습니다. 검치호랑이가 여기 나타나는 지역이었네요. 이런 젠장. 그렇다면 일단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조만간 검치호랑이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정말 셀 것 같네요. 이 자식들은 잠을 안 자네요. 아픕니다. 아파. 아 그러네. 자고 갑시다. 너무 무섭습니다. 밤은 절대 야생에서는 다녀선 안 돼요. 이쪽이구나. 동물들은 불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피워두면 마을을 습격할 수 없습니다. 울타리를 따로 만들어두지 않아도 되죠. 편하게 잠을 자면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주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빨리 갑시다. 물가 옆에 숨겨진 거?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갑시다. 언젠간 다 합니다. 일단은 검치호랑이를 피해서 왼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깜짝이야. 이제는 제가 저희 동물한테도 놀라고 있습니다. 뭐야? 뭔 소리야? 뱀이야? 너야 뱀이야. 레이더를 켜봅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전혀 알지 못하겠네요. 근처에 뭔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뭐죠? 뭐야 아 뱀입니다. 뱀. 이렇게 바닥에 뱀이 있군요. 이건 정말 영양강식이죠. 괜찮습니다. 잠깐만. 괜찮아요. 뱀에게 독을 맞았지만 이 시대 때 사람들은 지금보다 면역성이 더 좋았어요. 딱 보니까 함정이네. 아주 마군이야. 어? 뱀을 죽여줘. 아니야. 뱀을 못 죽였어. 공격. 뱀은 어택이 안 되네요. 뱀은 죽일 수가 없는 놈이네요. 무지막지한 놈이세. 보상 은닉처. 그동안 너무 보상을 못 받았어요. 아니다. 북쪽으로 가니까 북쪽은 받지 말고
이거는 한번 다 나중에 받도록 하죠. 칼로 잡을 수 있다네요. 그렇구나, 뱀은 칼로 잡을 수 있구나. 저에게 여기 광랑칼이 있습니다. 아 잠깐만, 광랑칼로 못 잡을 텐데. 저에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을 붙이는 거죠. 그 다음 때립니다. 이런 미친, 이런 미친. 이 뱀은, 이 뱀은 정말 잡을 수가 없는 뱀이네요. 세상이 지금 온통 초록색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헐크가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침착하십시오. 곧 안정화되니까요. 저 뱀자식 화살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간다! 이건 미친거야. 어?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그러나 뱀의 가죽이나 이런건 얻을 수 없네요. 뱀은 웬만하면 안 죽이는게 낫습니다. 아예 안 죽이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도시.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진구를 구하러 가보도록 하죠. 이쪽으로 갑니다. 이건 친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휘관과 맞서 싸우러 가는 거네요. 상당한 고난이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적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싸움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싸움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판단과 대처로 하는 겁니다. 이 근처에 정말 적들이 많네요. 그렇지, 물어 뜯어. 네. 뭐야? 잠깐만. 자, 여기서 곰이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 저 근데 곰이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저는 절대 도망가게 냅두지 않죠. 옵니다. 가라! 가라, 저녁 반문! 곰을 사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곰이 사자한테 도망가나요? 생각보다 소심한 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곰은 엉덩이만 때려주면 됩니다. 모든 동물은 엉덩이가 약점이에요. 모든 동물은 명심하십시오. 엉덩이가 약점입니다. 엉덩이만 때려주면 모든 동물을 다행이다. 2차전을 시작합니다. 이대로 멈출 순 없죠. 곰 자식 멀리 가지 못했을 겁니다. 피를 흘리면서 갔을 텐데. 저기 있네요. 자, 바로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고 던집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제작을 하고 다시 던집니다. 곰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곰은 잡을 수 있어요. 어? 빨리 치고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온통 불바다가 되겠어요. 가자 가자, 우리 저녁밥이 어딨어. 바로 도망가야 됩니다. 정말 힘든 싸움이었어요. 여긴 북쪽은 정말 하드코어인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정말 많은 지역이죠. 북쪽에서는 주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곰도 있고 검치 호랑이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적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석기 시대에서 가장 상대하기 쉬운 족은 닌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뱀도 있죠.
상당히 높은 곳에 있네요. 어? 이건 또 뱀입니다. 이건 뱀 소리죠. 자, 뱀의 아까 머리를 정확히 땄어야 됐어요. 뱀이 정말 죽지 않습니다. 머리를 안 맞으면 죽지 않아요. 차라리 아래를 맞춰보자. 아래를 맞추는 게 더 쉽네요. 저 화살 수거. 뱀은 아래쪽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죠? 이건 왠지 강공격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하는 곳이지? 새로운 동굴을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2차 방어벽까지 있네요. 이건 이 안에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돌을 막아줬다는 거는, 그것도 2차 문까지 만들었다는 거는 사람이 뭔가 보물을 숨겨둔 것 같습니다. 아니네요.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름길에 왔습니다. 이럴수가. 저게 앞으로 바닥에 있으면 지하차도로 써야겠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부분이네요. 자, 이제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과연 여길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여기가 다 눈지대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울 것 같으므로 전초지를 함락하고 여기서 늑대를 잡은 다음에 적어도 가죽옷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성체를 부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초지를 부숴야겠네요. 자, 길이 막혔는데 어차피 지름길로 온 거 계속해서 지름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름길은 만들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 절대 쫄지 마세요. 모두 다, 모든 길은 다 지름길이 됩니다. 제가 생존 게임 BJ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에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핫! 찌!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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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자연스럽게 내려왔습니다. 뭐지? 또 저를 찾는 우리 왼자족 이벤트가 있네요. 바로 달려갑니다. 조금 더 거치게 가도록 하죠. 하! 어디니? 어디서 포로로 잡아? 나쁜 놈들. 제가 이렇게 풀어줍니다. 뭐죠? 근처에 우담족들이 있었네요. 머리! 너네만 던지는 게 아니다. 아군이네요. 자, 근처에 매머드가 있는데 왠지 매머드를 한번 건드리고 싶습니다. 한 마리를 건들면 두 마리가 공격할까? 과연 저 매머드는 부부일까 아니면 썸 타는 부부일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남녀 커플인 매머드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한 명을 공격했을 때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버리고 도망가겠죠. 불꽃이요. 공격합니다.